수잔 안 커디는 1915년 1월 16일 미국 LA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총명했고 고교시절에는 야구와 필드 하키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LA시티 대학에서는 대학 최초 아시아계 미국인 여자 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이후에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 진학해서 사회학을 1940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안수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남 2녀 중 셋째이자 맏딸이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교이자 미 해군 포격술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애국활동과 가르침을 접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남다른 기질을 엿보였습니다.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과 한국,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다섯 번에 걸친 옥살을 했으며 1938년 경성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바라보며 성장한 안수잔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미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주저없이 그녀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1942년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군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은 장벽들이 많았던 것이죠. 곧바로 미군 장교 시험을 보았지만 동양인 차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결국 두 번 만에 장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시 미국의 어떤 여성도 생각해보지 않은 도전이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교, 첫 여성 기관총 사격수 훈련 교관의 이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후 미 해군에서 포격술 특수 교육까지 받은 그녀는 미국과 영국 장교들에게 적의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기관총을 훈련시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이 극심했던 당시 미국과 영국 장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매번 크고 작은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백인 보안은 기본이고 미국 군복을 입고 다녀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 해군에서 해군 정보국으로 부서를 옮겼을 때에도 아시안계 미국이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암호 해독 업무에서 배제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암호 해독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결국은 해독 업무를 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역한 그녀는 NSA 국가안보국의 비밀정보 분석요원이 되어서 퇴직할 때까지 러시아 부서장으로서 300명의 보아를 지휘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및 다른 기관들과 함께 다수의 1급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2015년 3월 10일을 안수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한 그녀는 최근 타임즈 선정 이름 없는 여성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타임즈는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용감한 장교이자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미국인의 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은퇴한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의 파로나마시에서 큰오빠인 안필립과 여동생 안수라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신한민보, 흥사단, 3.1 여성동지회 등 미국의 한인 사회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06년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인들의 인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는 그녀에게 제10회 미국 용기상을 수여해서 사회적인 공헌 측면에서도 최초라는 수식어를 또 한 번 기록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나이 11살, 생이별을 해야 했던 아버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마지막 당부로 이렇게 어린 딸인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안수잔 그녀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았고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